먼지가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개트롤 성난이라고 합니다. 에헤. 자,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오늘은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가져왔습니다. 그 새로운 컨텐츠의 이름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몰래카메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몰래카메라의 주제는 무엇이냐. 친구들한테 협의 없이 전화해가지고 무작정 사랑한다고 말하기입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와 몰래카메라를 당하는 사람이랑 협의가 안 된 상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주작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댓글로 이거 누가 봐도 주작 아니냐, 주작을 칠 거면 제대로 쳐라,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몰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일단 번호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을 가린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재라는 친구한테 전화를 먼저 해볼게요. 자, 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승재야.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승재야, 사랑해. 갑자기? 진짜 사랑한다, 진짜로. 갑자기? 사랑해. 너무 뜬금없는데? 사랑해. 갑자기? 갑자기 사랑해. 너무 이상한데? 너무 사랑해졌어. 뭐래? 알겠어, 끊어. 내 눈! 되게 황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친구한테 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구는 승환이라는 이름의 친구입니다. 바로 전화해볼게요. 이럴수가,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친구한테 전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친구입니다. 마지막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화해보도록 할게요. 안돼, 제발.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광범아. 응? 말할 게 있어. 응. 말해줄 게 있는데. 응. 광범아. 응? 사랑해. 왜? 여보세요? 왜? 사랑한다고. 갑자기. 갑자기 왜? 아니야. 끊어. 응.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았네요, 그래도. 이따가 이게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유튜브에 올려도 되는지 허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랑한다 라고 말하기 몰래카메라, 새로운 몰래카메라 컨텐츠를 해봤는데요. 애들이 정말 당황스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 새로운 컨텐츠, 아주 재미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제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빠이빠이. 엘라라라라라. 여보세요? 승재야. 응? 아까 응. 사랑한다고 말한 거 어. 몰카였어. 이상했어, 확실히.
이거 방송에 내보내도 되지? 알겠어, 끊어. 보세요. 광범아, 응? 아까 사랑한다고 한거 몰카였어.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되지? 알았어. 어, 끊어.